저희 집엔 그 프로레슬링 마니아가 삽니다. 아, 난 그, 아니 그 드롭킥 날려서 다 죽여버려야지. 아이고, 저걸 가만히 놓. 아니 가족끼리 좀 말리면 되지 않냐고요? 그 프로레슬링 마니아의 정체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. 시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? 아니 시어머니 프로레슬링. 출근 전에 맛있는 된장찌개와 밥 좀 먹으려고 하면은 팍팍. 아침부터 보고 있어요. 네네, 저 선수 상대 어퍼컷을 맞고 아 코뼈가 주저앉을 것 같은데요. TV에 코피를 질질 흘리는 선수의 얼굴이 나오면 아침부터 입맛이 뚝 떨어지고 맙니다. 어머니 혼자만의 취미로 끝나면 다행이건만 제 딸마저. 네? 아우 그 맞지만 말고 슈퍼맨 펀치 한 대 더 갈겨야지. 아우. 얘 원래 클래식 들으면 역사책 보던 애였거든요. 어머님 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. 대체 왜 그렇게 프로레슬링 보시는 거예요? 네 하고 이렇게 사연을. 야 신기하네요. 야 시어머니가 뭐 개인적으로는 어때요? 뭐 프로레슬링 뭐 UFC 아니 어렸을 때는 좋아했죠. 저도 옛날에 그 펄코간 언더테이커 이런 친구들은 네. 내가 좋아했었어요. 나이 들어서 좋아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. 저는 UFC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실제로도 이정격 투기를 하셨잖아요 우리. 네 복싱도 하고 진도도 하고 네. 운동을 하셨구나. 네. 어쨌든 뭐 일주일씩 기다리고 있는데 접으려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 있어. 신장이 이렇게 너무 하시네. 야, 이불 뭐 이렇게 뭐 말하려고 하길래 예, 예. 일부러 안 시켰어요. 사회가 예. 허락하지 않아요. 예. 계속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. 예. 준비했었어요? 예. 다음 생에. 시어머니께서 프로레슬링 경기에 빠졌다고 하니까 좀 특이하잖아요. 주인공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. 원래 이 정도 되면 다시 아유 죄송해요. 그래 말해봐요 하는데 저희는 끝까지 안 바로 방송 보시면 웃는 것만 나올 거예요. 김혜주 씨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살기 좋은 양산 서창에서 온 안건순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창분이시구나. 아니 근데 진짜 그 시어머님이 정말 매일 프로레슬링을 챙겨봐요? 매일 보시죠. 다른 어머니들은 드라마를 보신다는데 그렇죠. 우리 시어머니는 외국 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미국 예, 프로레슬링. 난 정말 궁금한 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62세요. 62신데 아니 지금 얼마나 됐어요? 못해도 한 20년 정도. 20년이요? 20년. 20년? 그럼 어머니 40 어느 정도로 그 빠진 거예요? 선수가 딱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선수 이름은 불구하고 주특기 그 뭐 특기, 성격, 가족 관계까지. 어떻게 알지? 매니아시네 매니아. 야. 장래 아나운서가 이렇게 그 선수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. 네, 그렇죠. 네. 영어를 알아들어.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가 나오기 전에. 어 오늘 누구네 이렇게 예. 말씀하시거든요. 오. 영어가 들리시는 것 같아요. 아, 레슬링 영어 정도는 네. 영어 정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. 아니 근데 본인은 뭐 프로레슬링 보는 거 싫어요? 지긋지긋하죠. 제가 좀 덩치가 지금 이래서 좀 강하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가늘은 감성의 동작을 그래. 우리는 작은 입김에도 예. 가슴이 설레 떨려. 아침을 저희가 이렇게 딱 먹고 있으면 우락부락한 남성들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막 땀에 막 쩔어가지고 막 소리까지 딱 들리라 치면 빡빡 뭐 꽝 밥맛이 뚝뚝 알잖아요 우리 밥 밥시간 중요하게 KBS